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상용차 업체 이수즈 자동차에 1조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수즈와 트럭 전동화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즈는 준중형 트럭 엘프의 전기 트럭 모델을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부터 4년간 이수즈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납품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수즈는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트럭 엘프의 경우 국내에서도 2017년에 출시돼 누적 판매 2,000대를 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